태고 쪽부터 살아있는 자의 세계 현세와 죽은 자의 세계 상세를 잇는 경계, 지옥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문을 지키는 사신,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있었죠. 사신은 인간들과 동화하며 오랫동안 계승되어 살아왔죠. 시간은 흘러 도쿠가와 막부 말기에 일본은 개항으로 서양 문물이 유입되었고, 천황을 따르는 양의 지사들과 도쿠가와 막부를 따르는 신선조가 대립하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청룡의 힘을 가진 가이세이는 3명의 제자들을 거두어 검술을 가르치고 있었죠. 그 제자들은 카이데, 모리아, 유키입니다. 미나카타 모리아, 마태형이자 몰락한 귀족의 자제로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죠. 러시아 사람으로 어릴 적 천재지변으로 부모를 잃고 가이세에게 거두어진 둘째, 유키. 양아버지 가이세이를 존경하고 모리아, 유키와 친형제처럼 지내던 막내, 카이데. 어느 날 가이세이가 죽어 있고 모리아가 검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카이데와 유키가 목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모리아는 사라지고 카이데는 스승에 이어 자신에게 청룡의 힘이 들어온 것을 깨닫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카이데는 청룡의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청룡의 힘이 각성되면 성격이 난폭해지며 머리 색깔도 금발로 바뀌었습니다. 그 힘을 다루기 위해 가이세이의 스승이자 현무의 수호자인 현무옹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스승의 복수를 위해 모리아를 찾아나서죠. 유키는 스승의 죽음 후 5년간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세에 지옥문이 나타났습니다. 수호신을 보좌하던 음양사 일조 이치조 아카리.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지옥문을 조사하기 위해 떠납니다. 칸자키 주조는 이치조 가문의 빌부터 사는 건달이며 어쩔 수 없이 아카리와 함께 떠납니다. 결투와 풍류를 즐기는 아마노 효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위해 지옥의 문으로 향합니다. 청나라 소림사에서 수행 중이던 이열하는 대륙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신선조도 갑자기 나타난 지옥문을 조사하기 위해 최고의 검사를 파견하는데 신선조의 부장인 와시즈카 케이치로. 신선조 소속이었으나 살육의 쾌감을 느껴 살인마가 된 시쿄. 무참히 사람들을 죽이며 지옥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시쿄를 막기 위해 나타난 사나다 쿄지로. 신선조 소속이며 시쿄에게 죽은 야쿠녀의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강임을 증명하려는 닌자 잔테츠. 백호의 수호자 나오의 시겐. 누군가에게 봉인되었다가 풀려난 후 이성을 잃어 폭주한 상태입니다. 여러 사연을 가진 검술가들의 결투가 진행되었고 사나다 코지로는 시쿄를 이겼지만 기습을 당해 죽고 맙니다. 카에데는 5년 만에 유키를 만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스승을 죽인 범인이 모리아가 아니라고 말하죠.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모리아를 찾아냈지만 모리아는 대답을 거절하고 공격해오죠. 모리아가 패배하자 스승을 죽인 자를 알려줍니다.
더미는 주작의 수호자인 가가미 신노스케라는 자였죠. 오리아도 스승의 복수를 위해 5년간 떠돌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신노스케는 전설의 검술가 아카츠키 무사시를 부활시킵니다. 카에데 앞에 나타나는 무사시. 무사시가 패배하자 멋진 싸움이었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지옥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카에데는 신노스케의 저택을 발견하죠. 신노스케는 카에데와 마찬가지로 현무옹의 제자였지만 지옥의 사기에 홀렸고 인간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해 나온의 시겐을 봉인시켰고 가이 세례를 죽인 원흉이었죠. 카에데가 승리하자 신노스케의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신들도 한자리에 모두 모였죠. 근처에서 구경하고 있던 식소가 지옥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신이 모두 모였지만 지옥문이 닫히질 않았습니다. 현무옹은 공인의 무녀가 없으면 지옥문을 닫을 수 없다는 말을 하죠. 카에데는 총령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공인의 무녀를 찾기로 맹세합니다. 주작의 폭주로부터 반년 후 지옥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곳에 빨려 들어갔던 시효는 우크로가 되어 다시 현세로 돌아왔지만 더욱 미쳐 살육을 저지릅니다. 우크로에게 살해당한 코지로의 여동생 사나다 카오리. 자신의 오빠로 변장하기 위해 암장을 하고 있으며 우크로에게 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와시즈카 케이치로는 신선조 소속이자 오랜 친구였던 코지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우크로를 죽이려 합니다. 지옥문을 통해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 살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저승의 강한 사념에 뭉쳐 탄생한 세츠나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증오하며 현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하죠. 세츠나는 팔시왕진일 태도를 사용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팔시왕진일 태도는 타카네 이비키의 아버지이자 범죄작의 달인 겐조가 만들어준 것이었죠. 겐조가 세츠나에게 검을 만들어준 뒤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히비키에게 세츠나를 찾아가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겐조의 지인이었던 아마노 현은 우연히 히비키를 만나 일행이 됩니다. 사신들과 유키, 오리아는 지옥의 문을 닫기 위해 공인의 문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키가 행방불명되었고 각자 사연을 가진 검사들의 대결도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히비키는 처음으로 살육을 하게 되었고 점점 살인의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에서 황룡이라는 자가 나타나 사신의 힘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황룡은 과거 오로치의 목을 뱉던 검 토츠카노 추르기를 사용했습니다. 현무, 백호, 주작의 힘은 황룡에게 빼앗기고 말죠.
그리고 총명의 힘을 가진 카이드 앞에 나타납니다. 황룡의 정체는 카이드의 죽은 스승 가이세였습니다. 죽은 후 지옥문으로 소화하였지만 지옥문의 힘이 비대해진 나머지 역으로 정신을 지배당한 상태였죠. 갑자기 세츠나가 난입해 황룡을 공격하고 지옥문을 영원히 개방시키려 합니다. 그때 행방불명되었던 유키가 나타나는데 공인의 무녀는 자신이었음을 자각하여 스스로 희생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황룡도 뒤늦게 정신 차리고 사신의 힘을 지옥문으로 쏘아올리는 황룡. 산과 죽음의 세계를 갈라놓았던 지옥문은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라의 검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새로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잔테치의 닌자 인술은 후손들에게도 계승되었고 현대시대에 이르러 키사라기 에이지가 조상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육을 즐기며 악한 기운을 내뿜던 타칸의 히비키는 알 수 없는 원년의 힘에 의해 1787년의 지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녀를 데려온 자는 악한 기운을 모으고 있던 시즈카 고젠이었죠. 시즈카 고젠의 이야기는 사무라이 스피릿 스토리에서 계속됩니다.